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등이 좀 많이 말려 있겠어요. 어깨랑 내 몸 갖고 칠 수 있는 가장 한계치의 풀업이라 그러죠. 턱걸이. 턱걸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정식 배우 한번 턱걸이 해봤지? 네. 한번 좀 보여줘봐. 그렇지. 너무 넓으려고 필요 없어. 그러네. 오늘 운동을 많이 하셨네. 호불호 있네. 자세도 좋아요. 이거 어디 헬스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로 가게. 거기로 가게. 이분 어디서 운동하셨대요? 홈트 했어요. 아, 어디 간 게 아니라 홈트로 그럼요. 저만큼 키웠다고요? 그럼요. 저분 집을 가야겠네요. 완전 키워. 그러냐? 저런 근육이 있어. 그거 늘려줘서 하는 거거든. 그냥 거기서 끌어가 이제. 그렇지. 아, 몸이 자세도 좋고. 뭐. 좋겠다. 자세도 좋고. 근육 커팅도 잘 돼요. 턱 말리시면 맞는 게 아니네.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얘 몸이 엄청 좋다. 정말 기회적이네. 어머. 그렇지. 턱걸이를 많이 하네. 힘난 것처럼. 힘난 거 제대로 하네. 저 진짜 대회 나가야 되는 몸 아닙니까? 그렇지. 야, 몸이 거의 뭐. 광대가 이 정도로 좋았어? 아, 광대, 어머, 엄청 나. 아유, 다 나와 있네요. 광대가 엄청 나. 엄청 나오네, 전복까지. 아, 양과장님 좀 배워야겠는데? 여기 빗살 착착착 돼 있는 거, 그 근육 만들기 네, 진짜 어려운 거 그거 아니에요? 전거근인데, 네. 전거근 자체가 저렇게 보일 정도면. 저거 만들기 네, 어렵다.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거고. 저분 어디 가서 체육관을 하셔야 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슬쩍 느낌 보고 그래서, 바로 옆에 차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배우한테 지금 같이 하자. 같이 해요, 체육관. 대회 이번에 다음 달에 대회 있거든. 대회요? 대회 한번 바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요? 그럼. 침수기 뭐야? 거의 완벽한 몸을 갖고 있더라고. 저 정도로 몸이 좋을 줄 몰랐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손가락 안에 됩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돼. 네, 그 정도로. 아, 권상우 씨 몇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권상우보다 좋아요. 이정식 배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한 3개월만 배우면 우리나라 2위 안에 돼요. 연예인.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누구예요? 아직까지 김정국이죠. 아, 1위는 김정국. 대한민국 연예인 1위는 김정국. 1위는 김정국이죠. 아직까지. 아. 네. 정도라고 좀 욕심낼만하다. 아 한번 단장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잡고 하는 거거든요. 한기범 씨는 그냥 턱이 네. 걸리지 않아요? 네. 그냥 살짝 뛰는 거예요. 이거 넘어야 더 이. 아니 잡고 하시면 무릎을 구부리고 하시면 되거든요. 아 무릎을. 네. 오케이. 네. 한 10개 정도 합니다. 10개 하신다고요? 아니 그럼 내가 20개였거든요. 아 네. 아이고. 네. 오케이. 불이 틀 때 나오는 소리가 나네. 아, 근데 너무 낮아서. 무슨 소리야? 너무 소리 많이 들을 것 같아. 몇 개 하고 지금 도대체 몇 개를 한 거야? 저는 더 힘들어. 아, 그럼 나 보기 좀 더 힘들어. 아, 복근 운동 하신 거죠? 복근 운동. 복근 운동. 괜찮죠? 두 개 있잖아, 두 개. 괜찮으세요? 괜찮아. 야, 근데 풀업을 확실히 잘한다. 응? 잘하고 정말 운동에 지식이 좀 있네요. 그리고 나도 잘하지. 좀만 노력하시면 100kg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네네. 그럼 목표로 오늘 네네. 목표로 왔는데 오늘 네네. 하나씩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네. 돈도 중요한데 사실은 돈보다 힘든 게 있어요. 뭐예요? 영업을 성공하고도 아, 이걸 다시 물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규범 씨는 너무 어색이 있어서 한규범 씨라고 단정 짓진 않지만 일단은 돈보다 중요한 거는 좀 행복해 줬으면 좋겠고 네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시네요. 저도 사람인데요. 이번 이제 스쿼트 동작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아 스쿼트도 스쿼트도 자신 있지. 이정식 배우 한번 네 한번 보여줘. 그렇지.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잠깐 기다려. 기다려. 자, 좁게 잡아, 좁게. 최대. 더 앉아. 아, 스쿼트를 안 했구나. 얼굴 들어, 얼굴 들어. 오케이, 더 앉아. 오케이, 이거 말리는구나. 다시 일어서. 저 제대로 자세 잡으면 진짜 힘들죠. 자세를 제대로 안 하면 쉬운데. 맞아. 제대로 하면 너무 어렵죠.
오, 그렇죠. 많이 안정적으로. 아, 형님 이제 방깨비가 있네. 그렇지. 다시 한번 들어가시죠. 나는 네. 이 스쿼트를 많이 하면 점프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매일 자기 전에 100kg를 50번, 5세트를 했어. 50번, 5세트를 했어. 아, 100kg를 어. 10번씩요? 10번씩 5세트를. 늘 허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 있지, 끝까지 끝입니다. 악으로 깡으려. 오, 네. 안정적입니다. 네. 아니, 뭐 자세히 우리 많이 아가고. 무릎 다치세요, 무릎. 어떡해. 아우, 무릎 아파. 아니, 그렇게 확 내리시면 무릎 다치세요. 아니, 내가 무릎 연골을 또 다 수술했잖아. 무릎 아파. 근데 아우, 이게 하실 때 무릎이 다칠 수밖에 없게끔 하고 계셔요. 부하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무릎을 이렇게 하니까 이리로 가보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시면 다칩니다. 그렇구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좋은 코칭이야. 하나 하셨잖아요. 네. 이정식 배우는 네. 일단 태닝에서 대회 준비가 다음 달에 있으니까 바로 준비해야 되고. 어? 바로 대회 준비해요? 의상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사이즈 말씀해 주시고. 야, 완전 정신 못 차려. 그냥 밀어붙이는 줄 알았나. 점점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현혹되는 묘한 매력이 몰아치니까. 어, 실현 가능한 것 같고 벌써 마음은 여기 사물함 등록해가지고 제 신발 넣어다 두고 있고 프로틴 나눠 먹을 것 같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이분은 오늘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네, 갔다 와서 회사가. 네. 그래서 바로 먼저 접수시켜. 네, 알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절도박도 못하게 하게. 반장님은... 나가 나가면 안 될까? 난. 반장님은... 나도 나가고 싶어. 나도 나가고 싶어. 재활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웨이트하고 필라테스를 혼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저 눈빛은 뭐지? 아, 필라테스 쪽으로 가네요. 아, 왜냐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먼저 하실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포머 위로 올라와 주시고 자, 엉덩이를 더 조이시면서 상체 이동합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뒤로 쭉 올려주시면 되세요. 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늘려주셨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필라테스가 의외로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어요. 속근육을 써가지고. 보기에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데. 무릎 통증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발바닥이 이쪽에 가야 되고요. 어 무릎이 엄청 기시네. 무릎을 그럼 이쪽에다 놓을게요. 자, 발바닥 뒤로 밀어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 뒤에. 뒤에가 모자라요. 이것쯤이야. 이게 더 늘려, 더 늘려도 돼. 와, 기시다. 더. 야, 끝났어. 끝났어. 잠깐만. 기구가 끝났어. 기구가 끝났어? 기구가 끝났어. 더 가야 되는데. 유연해도 네. 갈 수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웬일이야. 이야, 따릅니다. 좋아. 이렇게 유연할 줄 몰랐어. 유연해서 이렇게 또. 따봉이다. 정식 씨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아유. 어우, 다리 봐요. 오, 진짜 길다. 머리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머리가 밖으로 나가네요. 예.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아, 좋으십니다. 오, 이게 막 바깥에 갔다가 안으로 왔다가. 가가 시원하죠, 머리가? 네. 아, 시원하네. 나가시고. 시원하게 나가보세요. 더봉. 따봉. 아, 왜 이렇게 따봉을 좋아하시지? 따봉. 따봉. 아, 저는 그 지금도 농구할 때 몸 풀게 되면 다리 찢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 추잔 너무 웃긴다. 운동이 끝나면 영양 섭취를 그 정도로 해줘야지 몸도 만들고 체력도 관리하시고 몸도 키울 수가 있는 거라서. 자,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 한번 하시러 가시죠. 오케이, 갑시다. 네, 아우, 배도 출출. 네.